쉽게 얻어지는 편한 것보다 무엇이든 수고롭게 얻어야 그 귀함을 알게 된다는 스님. 모양은 꽤 그럴듯한 떡이 완성됐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지요? 아, 잘 됐다. 응? 달콤한. 응. 떡을 잘 빼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 오, 그런데 이거 참, 그 시루에서 떡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떡이 죽이 되네, 죽이 되네. 아직 죽이네. 아이고, 이거 겉만 익고 속이 설 익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떡 이렇게 안 익은데 어떡해요? 예? 떡 안 익었으면 뭐. 아니 근데 하나도 안 있는데 이게 뭐요? 생가를 그래요. 예? 다 잘 익었다면서요? 겉에는 익었어 그래. 그래도 여기 먹지 먹어봐봐. 맛을 기가 막힌데. 이거 띈데. 맛봐. 이거요? 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 그럼 먹어도 되지. 이제 겉에 잘 익어도 노릇노릇하니. 이게 새 떡이네요? 응. 이건 겉에는 진짜 잘 익었네. 와, 맛있지? 진짜 겉에는 진짜 맛있네. 김이 새 떡은 잘 안 됐어도 맛은 있지 그래도. 떡은 참말로 떡은 떡이네. 먹고 새해 복이나 많이 받아. 하하, 스님 귀한 떡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에는 저마다 정해진 때가 있다지요.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 여명이 하늘을 깨우는 시간처럼. 새해는 모든 세상 그 국민이 세상 사람들이 질병에 벗어나 좋은 복락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서가모니월 나무 서가모니월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월. 기다림이 있었기에 더욱더 찬란하게 빛날 삶의 순간들. 선생님 언제까지 여기 계시면서 수행을 하실 거예요? 대생이 타는 날까지 해야지 뭐. 그게 어디 겁이 많아서 그런 것을 할 수 없어. 내 생명 타더라까지 하는 수밖에 없어. 수행자의 길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연담스님. 그 길을 특종 세상이 응원하겠습니다.